이 최명훈 네 교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서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이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이번 학기 처음으로 강의를 하고 계세요. 중급 영어 독해. 예, 처음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 여기 이제 학력을 좀 보시면 칫솔로 공부도 하시고 제가 우리 최명훈 교수님을 초빙한 이유가 정말 강의 평가가 정말 좋으세요. 그래서 정말 지금 수업 듣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또 만날 시간을 가질 거고요. 어쨌든 우리 특강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무튼 잘해 주실 것 같고 특별히 제가 뭘 요청했냐면 원래 지금 박상도 교수님이 실용 영문법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우님들이 아, 문법이 좀 어렵다. 좀 해달라. 항상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독해는 또 다음에 하시고 독해랑 섞어서 문법이랑 같이 해주시되 아무튼 쉬운 걸로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최명윤 교수님 오셨다고 했는데 오셨습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제가 강의 중지할게요. 교수님 혹시 PPT 필요하시면 올리시고. 화면을, 저기, 그냥, 여기, 줌 안에서 강의를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아까 어떤 그 학우님이 거기 켜진 그 스크린을 보고 얘기하니까 잘안 들리더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교수님. 네,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자, 박수로 좀 쳐주시고, 마이크 다 꺼주세요. 자,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영어를 오랫동안 강의해보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빨리, quickly에 대한 대답을 좀 얻기 원하실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예, There's no shortcut anywhere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름길이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즐기실 수 있다면 그것을 더 빨리 익히실 수 있는 방법은 있겠고요. 그래서 기본 단어를 먼저 많이 암기하실수록 유리한 거는 맞겠죠. 여러분들이 어휘력이 참 풍부하시다.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그 단어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고 그 단어가 나오면 최소한 때려잡기라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말을 할때그 단어만이라도 내뱉으면 의사소통도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기본 문법을 잘 아실수록 유리한 것도 맞습니다. 영어라고 하는 언어 문법 구조가 우리나라 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영어 어순대로, 영어 문법대로 말하고 듣고 읽으시게 되면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되겠고요. 또그 이외에도 유용한 표현들을 많이 아실수록 유리한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make yourself at home. 이거를 아무리 문법적으로 분석을 한다 해도 정확한 뜻을 모르면 한계가 있을 텐데요. 이거는 이런 뜻이야.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사용해 보시면 더 많은 의사소통 또 실력 향상에 기여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할 수는 없고요. 기본 문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몇 가지만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듯이 한국어 문장 구조와 영어 문장 구조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은 동사가 끝부분에 있죠. 나는 학교에 갔다. 그는 친구를 만났다. 엄마가 나한테 노트북을 사주셨어. 끝부분에 있지만 영어라고 하는 문장은 동사가 항상 아시듯이 어디에 있죠? 주어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I went to school, I met my friend, my mom offered me a laptop. 그래서 주어 다음. 여러분들 독해하실 때든 뭐 하실 때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익혀오신 게 동사를 찾아라. 예, 동사 전까지가 주어다. 이런 말 많이 하셨을 텐데 영어라고 하는 문장 구조는 항상 주어 다음에 동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이 다섯 가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워오셨고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다섯 가지 안에 특별한 예외의 경우 빼곤 다 들어갑니다. 다 외우시는 분 계시죠? 네. 못 외우시는 분도 계시죠?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형이니까 맞습니다. 여기다가 단어만 갖다 붙이시면 영어가 완성이 되죠.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그 철사 를 가지고 동물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만드신 다음에 철학을 갖다 붙이면 그 형상이 되듯이 영어도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단어를 갖다 붙이시면 영어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각각이 뭔지는 잠시 후에 보시도록 하겠고요. 암기하시되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보시겠습니다. 앞 글자만 따서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요. 중요한 것은 천천히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3초 만에 가능할까요? 3초 만에? 가능합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Repeat after me. 두동 두동복 두동복 두동간지 두동못복. 아, 하면 3초 만에 됩니다. 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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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그런 그런 뭐 정보 특정한 정보 얘기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있어. 앞으로 이 수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거는 띄어댑니다. 어느 분이 여러분들께 혹시 영어의 문장 구조 오형식이 어떻게 되죠? 물어보셨는데 잠깐만요. 주어 동사 뭐였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바로 3초 만에 뚜두두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시작. 주동, 그럼 후동, 부정, 뭐, 현재, 지금 뭐, 뭐. 이거는 평생 여러분들 영어에 손 놓지 않는 한꼭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실 때도 원하는 정보를 검색을 하시는데 뭔가 눌렀는데 이게 띠띠띠띠 하면서 이안 열려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답답하시죠? 조금 전에도 경험하셨죠?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톡 찌르면 주동 주동보 주동보 주동간 주동보 이게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형식을 잠깐 보실 텐데 이 중에서 영어 학자들에 따르면 3형식이 전체의 90%를 차지합니다. 다시요. 3형식이 전체의 90%를 차지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영어 강사분들이 강의를 하실 때 영어 문장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를 쓰죠. 그 이유가 이 다섯 가지 중에 대부분 90%를 차지하는 게 3형식 문장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쓰고요. 자, 그러면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는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겠고요. 먼저 이제 품사로 한번 가볼게요. 기본 품사. 자, 주어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 아시는 분? 그렇죠. 명사가 들어가죠. 또 있을까요? 명사 정답입니다. 또 있을까요? 명사죠 네. 가져와 주셨습니다. 예. 명사죠 좋습니다. 다 맞으십니다. 자, 크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명사 역할하는 게 들어가죠. 그럼 명사 역할하는 품사 뭐가 있을까요? 짜잔. 이런 것들이 있죠.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주어를 살펴봤고요. 이번엔 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그러면 뭘까요? 동사 비동 아니요. 동사 말고 목적어 자리요. 명사 되는 명사 자,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어 자리에는 무슨 품사가 들어갈까요? 명사 형용사 네, 맞습니다. 명사 형용사. 자, 명사 형사가 된다면, 형사 역할하는 것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명사 역할하는 건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이 명사 역할한다. 그럼 이것도 보어 자리에 들어가고요. 또한 형용사 역할하는 것이 또 보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형용사 역할하는 품사 들어보신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정답입니다. 분사 나왔습니다. 네, 분사가 바로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자, 이 각각이 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또 배우실 기회가 있고요. 자, 아직 안 나온 품사가 있습니다. 무슨 품사가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영어의 품사 중에서. 자, 부사 안 나왔죠? 부사는 어디 들어갈까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되죠. 동사 자리 못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 못 들어가고 바로 사이사이로 들어갑니다. 왜 사이사이로 들어갈까요? 그렇죠. 수식 어구로 강조 역할을 하죠. 그러면 부사 역할을 할수 있는 것도 이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강조 역할을 하겠죠. 그 부사 역할하는 품사는 뭘까요? 짜잔. 전치사와 접속사가 바로 이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강조 역할을 해주죠.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문장을 통해서 한번 좀더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자리. 기억나시죠? 명사나 명사 역할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인데요. 하나씩 가보시겠습니다. 명사, the proposal's good. proposal이 이제 제안서라는 명사죠. 주어 자리 들어갔죠? 네, 두 번째, 대명사, they are my coworkers.
they가 대명사로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명사가 어떻게 생긴 게 동명사죠? 그렇죠. 여러분, ing로 끝나는 게 동명사다. 이거는 기억나실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 말고 가보겠습니다. Taking enough rest is important.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죠. 뭐뭐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갔고요. 투부정사는 뭐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걸 투부정사라고 하죠. 그래서 to finish the race is my goal. 경주를 끝내는 것이 나의 목표다.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명사절이 또 주어 자리에 들어가네요. That he will come is certain. 그가 올 것은 확실하다. that이라고 하는 명사절 접속사에 의해서 주어 자리가 완성이 됐는데요. 잠깐 여기서 명사절이 뭘까요? 절이라는 말 많이 들어오셨는데 정답입니다. 잠깐 제가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두개 이상 모여서 의미를 만들 경우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 없으면 구다. 보실게요. Three women have lived in the house since they met at the school. 자, 1번이 절일까요? 2번이 절일까요? 2번이 절이겠죠. 왜요?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 없으면 구다. 두개 이상으로 된것 중에서요. 그래서 that he will come.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있는 거 보이시죠? he 주어 will come 동사. 그래서 대수로 이끌어지는 절로 형성이 된 거고요. 주어 자리에 쓰였기 때문에 명사 역할을 해서 명사절로 불리는 겁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두 번째, 주어 자리에 올수 없는 것. 동사나 형용사는 주어 자리에 올수 없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목적어 자리. 자,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것. 주어랑 똑같다. 약간 빠르게 가보시겠습니다. 명사, the company opened a branch. branch가 가지라는, 나뭇가지라는 뜻도 있지만 지점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opened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로 명사가 온 거고요. 그리고 대명사가 또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죠. They do not know her. 그죠? know라고는 동사 뒤에 목적어로 대명사, 그리고 동명사, I finished preparing my presentation. finish라는 동사 뒤에 동명사는 ing로 끝나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쓰였고요. 네 번째, the manager wants to see the report. 예, to se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to 부정사죠. 이 문장에 뭐죠? 목적어죠. 예, want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목적어. 그리고 명사죠. He asked that we update our schedule. 우리는 스케줄 업데이트 할 것을 요청했다. That부터 schedule까지가 이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안에 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절. 명사 역할을 해서 목적어 자리에 쓰였으니까요. 그래서 명사 절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목적어 자리에 올수 없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는 목적어 자리에 올수 없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어 자리입니다. 자, 보어는 여쭤볼게요. 몇 형식의 보어가 있을까요? 2형식, 좋습니다. 2형식, 5형식 바로 나오시나요? 아까 3초만에 했었죠? 주동, 주동보, 주동목, 주동간지, 주동보고. 아, 그러니까 2형식 하면은 주동보. 5형식은 뭐죠? 좋습니다. 바로 나오셔야 돼요. 툭 하면 나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동목보. 그래서 2형식과 5형식의 보어가 있고요.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 그리고 형용사 역할하는 분사,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This is my duty. duty라는 명사가 보어 자리에 왔고요. 형용사, the software is reliable. 형용사, 믿을 만한이라는 뜻이죠. reliable. 그리고 분사, the program found our customers satisfied. 예, satisfied. 분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따가, 예, 분사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어 자리에 올수 없는 것, 동사나 부사는 보어 자리에 올수 없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식어구입니다. 수식어구는 아까 사이사이로 들어간다. 기억나시죠? 예,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강조 역할을 한다. 예, 해당되는 품사는 부사와 부사 역할하는 접속사와 전치사가 있다. Mr. Johnson's very kind. very가 kind를 꾸며주는 부사죠. 그리고 접속사, I will call you when I arrive there. when이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뒤에 접속사는 주어 동사 구조가 와야 됩니다. 예, 접속사는. 그리고 전치사는 여기 at 보이시죠? I need to work at night. at 다음에는 명사가 와서 전치사는 흔히 명사 앞에 쓰이고 우리말의 조사에 해당이 된다. 그런 말 하죠? 조사. 예를 들면 학교에 간다 라고 할때 go to school. to가 전치사죠. 나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예, I'm eating some food in the restaurant. in이 전치사죠.
식당에서 우리말로 조사에 많이 전치사가 들어가는데요. 이 전치사가 바로 부사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가 오형식에 해당되는 문장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